네, 심각한 합병증이 생긴 질환은 당장 수술을 해야 할 것만 같은데요. 그런데 하지정맥류는 비교적 안전한 비수술 치료를 먼저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지 건강365에서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심장 종아리 근육. 걸을 때마다 혈액을 심장으로 올려주는 펌프 역할을 하죠. 하지만 활동이 뜸한 겨울철을 지나면서 정맥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합병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정맥류를 오래 방치한 경우 다양한 합병증 증상이 동반됩니다. 구불구불한 혈관 돌출뿐 아니라 발목 부위 피부색이 어둡게 변색되거나 발목과 정강이 부위가 가려운 증상 및 피부가 푸석푸석해지는 피부지방 경화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피부 괴사나 괴양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하지정맥류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만 합병증이 심하다면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맥성 피부 괴양이 동반된 경우 피부를 절개하는 수술적 치료법보다 비수술적 치료법이 우선 권고됩니다. 대표적인 치료법으로는 초음파 유도와 혈관 경화요법이 있습니다. 초음파를 보면서 하지정맥류 원인 혈관에 거품 형태의 혈관 경화제를 주사해 치료하는 비수술적 치료법입니다. 다리 피부를 절개해서 문제 혈관을 제거하는 수술에서 레이저, 고주파 시술을 거쳐 이제는 주사로 간단히 치료하는 건데요. 재발한 하지정맥류나 고령 환자에게도 적합합니다. 신뢰도 높은 한 해외 논문에 따르면 초음파 유도와 혈관 경화요법의 심각한 부작용 발생률은 0.1% 미만이라고 보고하였으며 다른 치료법에 비해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가장 낮은 치료법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만큼 안심할 수 있는 치료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술은 초음파 화면을 통해서 혈관 위치와 크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경화제도 적정량과 농도를 충분히 고려해서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진의 임상 경험이 중요합니다. 기저질환으로 인해 수술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에도 출혈이 없고 마취가 필요 없는 초음파 유도와 혈관 경화요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하지정맥류가 재발하여 장가지 혈관이 복잡하게 발달된 경우에도 초음파 유도와 혈관 경화요법을 통한 치료가 우선 권고됩니다. 하지정맥류는 진행성 질환이라 치료를 해도 재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정기검사에서 병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혈관 역류가 발견되면 예방시술로 재발을 차단하는 게 좋습니다. 건강365였습니다.